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번 청해 부대 집단 감염,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가 대표해서 입장을,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저희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비통한 심정입니다. 해외 파병된 청해부대 장병 82%인 247명이 정부와 국방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코로나 감옥이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국방위원들은 지난 4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함정 및 잠수함 등 밀폐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우선적인 백신 접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해외 파병과 함선 등 밀폐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질병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청해부대의 백신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청해부대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협의를 했니 안 했니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우리 야당 의원실에 청해부대 소속 군인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사들의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타이레놀 두 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청해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접종 관리 대상이라던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것 공식 사과하고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국방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동 한기호, 이채익, 하태경, 성일종, 강대식, 신원식. 이상 마치겠습니다.